요술 해제전. 아래가 렌라크가 도다. 이상하게 제 방송은 한 12시쯤 되면 그 방송이 그 누수가 되는 건지 한 번쯤 그렇게 네, 터지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있다 보면 또 괜찮아집니다. 네. 자, 가자. 으요? 너 미테모 헤와 소노모노. 아야시 히토카게모 나이냐? 그냥 보이는 대로 쭉 다 잡으면서 가야 돼. 와카테 마스 데? 한조노 단나? 히토마즈 오미카타니 하나시오 키테 미야쇼. 오미카타 하키. 아노, 모시 스카노 코토 키키 시마스 가. 나로 오르타나. 목표를 표시를 해놔야겠어. 신술 격파는 나중에 합체 신술로 때운다. 그래도 돼. 그래도 가능해. 그래도 이건 어차피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화살 한번 쏘고. 왜 쓰기 캔식이 압도적으로 짧아요? 자, 이거 먹고 빨리 허저를 여기서 잡아내고 원소를 잡고 반식의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잠깐, 저 내가 한 명 놓쳤네. 한 명 못 잡았었네. 잡고 와야겠어. 빠르게. 역시 확인은 빠르게 빠르게 꼼꼼하게. 자꾸 여기서부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주면서 빠르게 잡으면 되겠죠. 2분 정도면 할만해. 할만해.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이번 무쌍 오로치 3편은 굉장히 건전한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달성. 신술 격파는 이제 600명 정도가 남았는데 저 정도는 합체 신술로 그냥 열심히 해야죠. 얘네들 이 통상 신술로는 도저히 저거 격파수 못 채워. 절대 못 채워. 그냥 그 갓 트라이던트를 데려오던가 해야 하긴 하는데, 네, 지금 트라이던트가 없으니 철저하게 합체 신술 위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군데군데 이제 앵커가 박혀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열심히 도가다를 한다면 신술 격파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죠. 자, 여기 돌아가서 또 이제 랭커에서 또 채워주고, 앵커에서 다 채웠으면 또 이제 가서, 여긴 몇 명 없네. 얘는 그냥 잡으면서 이제 지나가. 상대를 모아서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쿠노이치 차지 신술 위주로 이렇게 잡다 보면 금방 되겠죠. 어차피 생각보다 저 손오공이 도망가는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아요. 여유롭게 해도 됩니다. 자, 저기 위에도 앵커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여기에도 앵커가 있으니 계속해서 이걸로 모아주면서 격파수를 채우면 되죠. 한 번 더. 한 번 더. 적장 그냥 빠르게 잡고, 자, 또 앵커에서 신술 채우고 다음 지역으로 쓸어주고, 초반 거 초반에 그 연합군 잡는 것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어차피 진짜 손오공이 워낙에 느리게 도망가가지고, 역시 Z에서 그 2편 넘어올 때 너프의 여파가 굉장히 큰 거였어. 자, 여기서 또 이제 병사들 대충 모은 다음에 합체 신술도 한번 받아주고, 자, 뭐 얘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또 일찍 도망하냐? 그럼 한번 만나주면 돼요. 한번 만나주면 아, 걸렸다 이러면서 그냥 뭐 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어그로가 끌려요. 응, 어그로가 끌리면 난 이제 또 도망가고. 어이씨, 이거 그 도망가네. 이러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어, 이게 아닌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경우는 또 첨당해보는데 이럴 때는 어쨌거나 아군들을 일단 붙여놓고 자 일단 저렇게 아군이 있으면 버티겠지 그동안 난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자 허조에다가 지금 뭐 다른 아군들 다 붙였다 네 아군을 붙여두니 어디 안 가는군요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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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숙제는 미뤄두지 말고 미리미리 10명 남았네 10명 남았어 10명 정도 저쪽에 이제 적 본진감이 있겠지 그래 10명 정도야 여기면 있겠지 그렇다면 이제 또 돌려줘야지 시야를 잘못 돌렸어 여길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 또 앵커가 가자 네 포기하지 않고 하다보면 언젠간 된다는거 이걸로 안 가네. 한 번 더. 어렵다기보다는 스텝이 꼬였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임무 달성. 시노비 아리야. 네, 이렇게 또 무사하게 유니크 아이템을 챙겼군요. 뭐 나머지는 그냥 뭐 다 팔아버리고. 좋아 좋아. 어제 거.